문법 설명입니다. 여러분, 요건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예문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나, 아, 이 문법이 이런 문법입니다. 라는 걸 알아야겠죠?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정정해줄 때, 정정이라는 건 고쳐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쳐줄 때 쓰는 문법이에요. 자, 예문을 볼까요? 우리 오늘 회의가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하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영수 씨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자, 이럴 때 아마 먼저 물어봤겠죠. 영수 씨가 노래 잘해요? 아니면 누가 노래를 잘해요? 이럴 때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쳐줄 때, 그럴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동사, 형용사, 명사에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도 써요. 그러면 현재는 자, 그냥 하다, 먹다, 하잖아요, 먹잖아요. 그대로 붙으면 되죠. 그 다음에 과거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At, at 였잖아요. At, at 여십 들어가면 과거 아시죠? 그 다음에 명사는 이다가 붙는 앞에 말, 뭐 책이다, 차다 이럴 때 책이잖아요, 차잖아요. 이는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아시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 예문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더 들어가 봅시다. 일찍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일찍 주무세요. 이거는 일찍 자요. 높임말이죠. 그리고 자,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해요. 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출발해야 하잖아요 하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것과는 확실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잖아요는 굉장히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해요. 이거를 해야 하잖아요 하고 한번더 확인해 줄 때. 그다음 자, 대화문에서 볼까요? 어디 가요? 네,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 이거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날씨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든가, 아니면 뭐 잘못 알고 있을 때 고쳐주는, 그럴 때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하면 그냥 초급이지만,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정말 한국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는 토픽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인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목표죠. 그래서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음 어디예요?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럼 전화하죠. 지금 어디예요? 우리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우리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곧 갈게요. 늦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2시에 만나기로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잖아요는 자, 여기에서 요를 빼면 반말이 되는 거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말투라고 하죠. 말하는 그런 스타일, 그걸 말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했잖아, 내가 먹었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가 붙으면 여기서 좀 높임말이 되는 거죠.